덧셈 정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덧셈 정리. 사인은 뭐다? 사인이요? 그래도 y 아 덧셈 정리. 사인. 사인. 코사 아, 싹 뭐지? 도수말래 그렇지. 코코스 아닌데. 코사사코 아니다. 신코코신. 의미는 맞아. 아니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바꿔주기. 코사인은 코사인 코코신신 코코신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더라. 기억합니까? 그러면 사인의 1번 사인의 2알파는 사인의 알파 더하기 알파죠. 덧셈 정리해보면 신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둘이 똑같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다? 2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2알파는 이렇게 된다. 기억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알파는 여기가 코사인의 부호가 반대했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니까 제곱하고 빼기 사인의 제곱의 알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각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제곱을 대입해서 괄호를 풀어보면 2의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 또는 1 마이너스 2의 사인의 제곱의 알파가 된다라고 세 가지 표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해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알파는 분자 부호 따라간다라고 했죠. 분자가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의 알파 이렇게 되고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그래서 1 빼기 탄젠트 제곱이 되고요. 2의 탄젠트 알파가 된다. 백과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될 겁니다. 그러고 하다 보면. 삼백학은 교과에서는 뭐안 나올 테고 어떻게 하는가 정도만 한 개만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문제에서 뭐 그냥 세 번에서 어떻게 구할 필요성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때는 유도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사인의 2알파가 2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라는 것을 방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인의 3알파를 사인의 알파 더하기 2알파다 이렇게 보면 요거를 덧셈 정리 풀면 신코 코신 사인 알파 코사인의 2알파 코사인의 알파에 코사인 2알파도 두 가지, 세 가지 표현이 가능했죠.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또는 2 코사인 제곱 빼기 1. 그런데 사인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1 마이너스 2의 사인의 제곱 알파다라고 한다면 사인만으로 좀 표현이 가능해졌죠. 그 다음에 일단은 코사인 알파 썼고요. 사인 2알파는 뭐였냐면 여기에서 2의 사인 알파의 코사인 알파입니다. 사인으로 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또 적을 수 있겠죠. 요거는 괄호를 한번 풀고 갈게요. 사인 알파에 2의 사인의 삼승 알파. 그 다음에 2 사인 알파로 묶고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그럼 괄호 풀어보면 여기에는 2 사인 알파가 있고 사인 알파 있으니까 3의 사인 알파. 마이너스 2 삼승. 요거 괄호 풀면 마이너스 2 삼승이죠. 마이너스 4의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고
옛날 교과에서는 외웠는데 지금은 뭐 교재에서 안 나오는 거 보면 교과에서 없어진 것 같아요. 코사인 3알파는 이 책처럼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형태를 그대로 두고요. 코사인 알파에 4에 코사인 3승 알파 한 다음에 사인에서 부호를 반대로 여기서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암기하기는 좀더 쉽습니다. 탄젠트는 뭐 확실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대비용으로 가봅시다. 자, 탄젠트가 2분의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각의 범위가 있죠. 여기 삼사분면이라고 알려져 있네요. 탄젠트가 2분의 1이 되는 예각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2가 되고 1이 될때 여기 세트하면 예각으로 탄젠트가 2분의 1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는 루트 5가 될 테고. 그러면 예각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인 세타는 예각이었다면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 되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가 됩니다. 3, 4분면에서는요. 부호만 달라지고 절대값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3, 4분면에서는 이렇게 예각으로 절대치를 찾은 다음에 3, 4분면은 사인, 코사인 둘다 음수죠. 마이너스 달아주면 3, 4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값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본 백악 공식에 의해서 사인 2세타는 2의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뭐 상관없죠. 아무거나 코사인 제곱의 사인 제곱 첫 번째 방법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대입을 할수 있는 거고요. 2에다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하면 5분의 4 사인 제곱하면 5분의 2 산수 계산해주면 답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죠. 적분과목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방각공식인데요. 방각공식은 얘 2분의 알파 대신에 알파 한번 적어보면 사인 제곱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알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2분의 알파 대신에 알파 넣어보면 코사인 제곱의 알파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의 2알파다.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의 알파는 이거는 잘쓸 일은 없습니다. 이두 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에서 풀게 될 텐데요. 제곱이 적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분이 가능한 1차 형태로 바꾸죠. 마찬가지 코사인 제곱 적분 안 됩니다. 그래서 적분이 되는 1차 형태로 바꿀 때 가장 유용한 공식이 방각 공식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왜 이렇게 되나 한번 넘겨볼까요? 얘를 넘기고 얘랑 자리 바꾸게 되면 코사인의 2알파는 1-2의 사인 제곱의 알파가 되고 2를 넘긴 다음에 1을 넘겨주면 코사인의 2알파는 방금 우리가 본 백악 공식에서의 코사인 공식 두 개가 역으로 넘기고 넘겼더니 이런 형태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집어넣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름은 방각공식이고 이거 외우기 귀찮으면 이렇게라도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뭐 나중에 문제 풀때 버리버리 책 찾아가면서 하면 안 되고 외워서 바로바로 풀수 있도록 대표형 63은 바로 대입해서 푸는 쉬운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 삼각함수 극한에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연속함수에서 일반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독특한 공식은 아니에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다 탄젠트가 끊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n파이에 더하기 2분의 파이 형태에서는 불연속이 생기죠. 그래서 이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가 연속이죠.
그래서 아무 값에서나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같다. 여기 한글 이름은 극한값이고요. 여기는 함수값하고 같다.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냥 극한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의미 정도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옆에 대표형 문제를 보면 자,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여기는 사인에 파이가 되어서 얘가 0으로 갑니다. 코사인은 2분의 파이에서 0으로 가죠. 0분의 0이 된다라는 것은 어딘가 0으로 되게 만들어주는 0인자가 숨어있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백악공식을 이용을 해서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분자를 정리를 해주면 2의 사인 x랑 코사인 x랑 이렇게 백악공식을 쓸 수가 있고요. 2분의 파이 갈 때 0 되는 친구는 코사인이겠죠. 둘이 약분하고 나면 사인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극한값을 위해서 함수값을 찾아보면 사인의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여기 2 덕분에 극한 2가 나온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마찬가지 첫 번째도 0을 가면 둘 다 0이 되죠. 코사인 0이 1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보이는 문제에서는 대부분 1 더하기 코사인 x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도 사인 제곱에. 그러면 분모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얘가 사인 제곱으로 바뀔 테고, 얘랑 얘랑 약분하게 되면 얘만 남습니다. 여기다가 x가 0으로 간다. 코사인의 0이 얼마다? 1이니까 1 더하기 1에서 극한은 2가 된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한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런 형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바꾸든지 반대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꾸든지 자주 등장을 할 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알아야 될 극한값, 극한 형태입니다. 자, 지난번에 배웠었던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에 마이너스 1, 얘가 뭐가 되더라? 1이 되더라. 또 x분의 l에 1 더하기 x에도 1이 되더라 라고 봤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x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1이 될 테고요. 얘도 1이 되겠다. 이 네 가지가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sin이랑 x랑 동급이고요. ln 1 더하기 x랑 x랑 동급이고, ex-1은 x랑 동급이고, tan랑 x랑 동급이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sin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은 학교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빈칸 메우기 증명으로 나름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림만 잘라오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세 개의 도형을 비교를 할 텐데, 한 개는 여기서 x라는 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하나는 x라는 각으로 만들어지는 부채꼴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x라는 각으로 만들어지는 여기 커다란 직각삼각형, 세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림으로 볼 때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이 제일 작죠. 삼각형의 OAB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호,
아, 부채꼴이죠. 부채꼴 A, O, B가 중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그려진 삼각형 O, A, T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공식들 한번 다 동원해 봅시다. 삼각형은 어떻게 넓이를 결정합니까? 2분의 1의 두 변의 제곱, 반지름 1이니까 1의 제곱, 사인의 X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부채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채꼴 공식은 두 개가 있죠. 2분의 1의 R제곱 세타가 있고요. 2분의 1의 RL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호의 길이 AB를 모릅니다. 얘를 쓸 건 아니고 얘를 쓸 겁니다. 2분의 1의 1의 제곱에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X네요. X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삼각형 여기가 1인데 요거 탄젠트 정의해서 얘가 탄젠트였죠. 그렇다면 삼각형 높이가 탄젠트니까 2분의 1의 밑변 1의 탄젠트 X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분의 1 약분하고 1은 뭐 없는 거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책에서처럼 사인으로 나누어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사인으로 나누면 1 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얘를 사인으로 나누어 버리면 코사인분의 1이 남거든요. 양수는 역수를 취하게 되면 부등호가 반대가 됩니다. 역수를 취하게 되니까 코사인 x가 되고 x분의 사인 x가 되고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극한을 한번 찾아 봅시다. 여기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은 연소감수니까 x가 0으로 갈 때는 함수값하고 같다 1이 되겠다. 함수는 부등호 관계가 이렇지만 극한은 등호 다가가는 값은 같을 수 있다 그랬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되고 1은 원래 1이죠. 극한은 등호가 생길 테고. 그래서 1 사이에 끼어 있는 형태라서 우리는 x분의 sin x의 극한이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젠트는 왜 그럴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요. 코사인을 좀 옆으로 당겨버리면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x분의 sin x에다가 탄젠트에서 떨어져 나온 코사인을 옆에다 따로 적어주면 얘가 1이 됨을 우리가 방금 보았고요. x가 0으로 가게 되면 코사인이 1이 되니까 얘도 1이 되어서 전체는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x분의 sin x랑 x분의 탄젠트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도 연습을 좀 해봤었는데 2x의 sin에 3x 하게 되면 원칙은 이렇게 풀어라는 소리겠죠. sin에 3x 여기에 들어있는 각을 바꿀 수 없으니까 얘랑 똑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밖에 2를 빼고요. 공짜로 3 해줬으니까 3을 적으면 답은 극한이 2분의 3이라고 풀자라는 이야기인데 이 2분의 3이 여기서 뭐 동급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서 이 개수만 봐도 우리는 2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이해되겠죠? 탄젠트도 마찬가지. 탄젠트 여기 중간에 3이 있고 여기 2가 있다 그러면 극한값은 2분의 3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 유형 중에 쉬운 거는 바로 빨리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방금 보았던 극한의 성질하고 같죠? 답은 4분의 2가 되고요. 이쪽으로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면 여기 극한은 뭐가 되겠다? 빼기 4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리미트에 탄젠트하고 동급이에요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렇게 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탄젠트하고 x하고 다 같아. 그래서 탄젠트 x, 2x랑 탄젠트의 2x랑 x랑 탄젠트 x랑 동급이니까 개수만 봅시다 2, 동급이니까 개수만 봅시다 2 해서 4가 된다라고 봐도 되고
자, 원칙적으로 적어보면 나눠서 적어볼게요. 탄젠트 EX랑 탄젠트 EX랑 탄젠트 EX랑 만나서 뭐 EX 적어도 되지만 X만 적겠습니다. X 한 개 얘 있는 거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탄젠트 X 뺏어 적었고, 자, 이 상황에서 극한고 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럼 공짜로 여기에 X 하나 적어주고요. 공짜로 여기 X 하나 적어줍시다. 얘는 어디로 갈까? 방금 b분의 a, a분의 b 관계에서 여기 1이고 2니까 얘의 극한은 2가 되겠다. 여기서는 뭐가 될까? 마찬가지죠. 2가 되겠다. 여기는 개수가 1이니까 1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극한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극한에 보면 라디안 각일 때만 이 극한을 표현한다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디안 각일 때 사인 파이 뭐 이런 거 되는데요. 도라는 360분법에서는 이 극한 기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되죠. 라디안으로 바꾼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있나요? 파이 라디안은 몇 도이다? 자,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파이를 넘기게 되면 1 라디안은 파이 분의 180도가 되죠. x 라디안은 파이 분의 180 곱하기 x 도 이렇게 되겠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볼까요? 180을 넘기게 되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고 양쪽에 x를 곱하면요 x도는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니까 얘가 필요하죠. x도를 이렇게 바꾸어 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적으면 리미트에 x분의 sin x도 대신에 180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을 안 적었네요. 엑스도 대신에 얘를 다 적어보면 라디안에서는 라디안 안 적어도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바꾸어 보면 이제 답이 조금 보이죠. x분의 sin x의 극한은 뭐를 보자? 앞에 개수만 생각을 하자. 개수 보니까 분모는 1이고 분자는 180분의 파이다. 3번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신우는 이해되고 정우는 혼자 생각하나? 나중에 보면 알 것 같나? 나중에도 안 보잖아. 지금은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황이 좀 달라. 꾸역꾸역 나중에 따라가겠지 할 시간이 없어. 이 학기 때 뭐 부리부리 하면 안 돼. 큰일 나. 성훈 이해되나? 극한의 기본 형태 시중교재 다 있고요. 학교 시험에도 뭐 가볍게 낼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자, 4번 풀이 볼게요. 좀 현실적이죠. 이제 가로도 있고 생각해 볼게. 사인에서 여기 괄호가 있다면 여기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괄호가 있어 줘야 돼요. 얘랑 얘랑 같은 게 와야 됩니다. 근데 같은 게 마침 사인 3x죠. 공짜로 괄호 해 줬으니까 분자에도 공짜로 괄호 해 주면 현재는 같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4x인데 4x를 옆으로 좀 빼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4x 적고 생각해 볼게요. 괄호에 사인에 3x라 그랬으니까 이 극한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공짜로 사인에 3x 여기도 사인에 3x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 여기 사인 3x니까 극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x
여기에도 공짜로 x 이렇게 적어주면 얘 극한은 뭐가 될까? 얘를 치환을 해버리면 얘도 0으로 가겠죠. x가 0으로 가면 얘도 0,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러면 개수만 보면 되겠네. 개수가 없으니까 1이다. 여기 1분의 3이니까 여기는 3이다.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위에는 1인데 여기 4가 있으니까요. 4분의 1이 되겠다. 이런 형태로 극한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4분의 3이 되더라 라는 극한 값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형 66은 극한에서 점차 뭐 일반적인 문제 형태. 여러분이 앞단원에서부터 지금 계속 보아올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죠. 그래서 삼각함수는 계속 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0이 아닌 극한이 보이면 아마도 치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 요 두 개 한번 해 볼게요. x가 파이로 가니까 x-파이를 치환해 보는 것도 좋겠죠. x-파이를 t로 치환하면 x가 파이로 갈 때 t는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뭐를 대입할 거냐면 t 더하기에 파이. 자, 그렇다면 t가 0으로 갈 때 x-파이 대신에는 t를 적고요. 사인에 x 대신에 t 더하기 파이다. 얘를 뭐로 바꿔줄까? 변환해서 배웠죠. 이 90도가 두 번 가고 조금 더 갔으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몇 사분면에 가 있겠다? 3, 4분면 가 있겠네. 부호는 사인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 짝수 두 번 갔으니까 이름은 안 바뀌겠죠. 그 다음에 t다. 적고 보니까 얘 극한이 1인 거 알겠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두 번째 거 x가 2로 가네. 아마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사인 파이 x랑 x-1을 t로 치환하면 t가 0으로 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의 2를 t로 치환하겠다. 그 말은 x 대신에 t 더하기 2를 집어넣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리미트 그럼 t는 0으로 가고 x-2가 t니까 여긴 t, 그 다음 여기는 t 더하기 4 사인에 자, 파이에서 x 대신에 t 플러스 2인데 얘 전개하면 2파이 더하기 파이 t죠. 2파이는 주기 성질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에 t가 0으로 가게 되면 사인에 파이 t가 되고요. 얘는 t를 여기에 적어주고 t 플러스 4는 밖에다 적읍시다. t가 0으로 가면 얘는 계수만 보겠다 했으니까 뭐가 남을까? 파이분의 1이 남고요. t가 0으로 갔으니까 얘는 4가 남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4가 되겠다. 치환하는 일반적인 형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미정계수 계수 AB를 결정해 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리미트를 보니까 2분의 파이로 갑니다. 치환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좀 찾아봅시다. 극한 문제의 가장 시작은 이거죠. 2분의 파이를 분모에 대입하니까 0이 되네. 그렇다면 2분의 파이를 분자에 대입해도 0 돼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분자에서 알 수 있는 힌트가 a 곱하기 2분의 파이 0이 되어야지만 수렴값 1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b는 b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2분의 파이다. 이제 이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리미트 ax 빼기 얘니까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런데 x가 2분의 파이라네. 아, 치환 한번 해볼까요?
x-2분의 파이를 치환을 해도 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 둘이 자리를 바꾸게 되면 2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t가 x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식으로 들어가 봅시다. 리미트 t는 0으로 갈때 코사인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세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를 넣으세요. 여기에는 at죠. 코사인은 여각공식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는 분모 뭐로 바꿀 수 있을까? sin t로 바뀌겠다. at가 되겠다. 계수만 보자라고 했으니까 얘가 a가 되는 거죠. 그 구한 극한값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 적었나? 마이너스 어디 갔나요? 여기서 x-t 미분할 때 마이너스 at죠. 마이너스 at죠. 계수만 보면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a가 1이다. 마이너스 a분의 아니에요. 왜? t분의 sin t가 자, 리미트 ax의 sin의 bx는 뭐가 될까? Limit, sin의 3x의 4x는? 4분의 아니야. 그냥 그 순서 그대로. 얘랑 동급이야.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 확인해 볼까? sin 3x가 1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그럼 4는 옆에 적어줘. 공짜로 3 했으니까 여기 3 적어줘야 되죠. 3분의 4가 계수랑 같다. 이해되겠습니까? 동급이라는 계수만 보자. 그 소리가 같은 말이야. 동급이야. 탄젠트를 x로 바꿔버리면 돼.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여기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b는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아. 미정계수. 자, 도형 활용 요 책에 있는 그림에다 바로 적어보겠습니다. 알수 있는 거 표현해 봅시다. 여기 8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8일 테고 세타가 여기 있네. 코사인 세타 해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됩니까?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 자, 그러면 BH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전체가 8인데 얘 노란색 빼면 되죠. 그래서 BH는 8에서 맞나요? 그걸 여기 집어넣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집어넣어 봅시다. 리미트 세타 0으로 갈 때. 자, 8로 묶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얘가 보이면 뭐를 적어야 될까? 얘 둘이 합치면 뭐가 되나요? 요 부분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얘만 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랑 짝을 지어주면 8은 숫자니까 앞으로 보내고 제곱하기 전에 각각 해봐도 얘는 1이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곱해서 약분
코사인 0으로 가면 이 부분은 2분의 1만 남겠네요. 코사인 0도 1이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이 부분은 1인가 알겠고 4가 보이고요.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래서 극한값을 구해볼 수가 있겠다. 중1이 어려웠는데 그때. 중1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렸으니까. 중1 1학기 기말 그때 엄청 어려웠었는데. 학교 문제가 어려웠었나? 뭘도 어려웠으니까. 아 지금 안. 첫 시험 뭐라고 혹시다 상가감수 도함수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어우 쉽네. 사인 미분 하면 뭐다? 코사인. 코사인 미분 하면? 마이너스 사인. 아 그렇지. 그럼 코사인 적분 하면 뭐가 될까? 사인. 사인이 돼요. 사인 적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그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저기 넘겨서 생각하면 사인 미분 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 하면 마이너스 사인. 쉽죠. 확인 한번 해봅시다.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자, sin x에 대한 도함수 정의 y 프라임 보면 책에 뭐 다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 자, 새로운 함수에 대한 도함수 정의는 대부분 이렇게 풀고 있죠. x 더하기 h 마이너스의 sin x에 대해서 극한이 우리가 원하는 도함수 형태다라고. 자, 그렇다면 sin x 더하기 h가 덧셈 정리로 어떻게 분리가 될까? 신코 고신 사인 x 자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 중에서 h랑 친구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는 얘가 되겠죠. 얘랑 얘랑 묶으면 얘가 바로 1이 되어서 없어져서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렇다면 얘는 조금 따로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요 두 개는 sin x로 묶어서 따로 한번 적어 봅시다. 얘 먼저 적어 볼까요? 자, 얘는 sin x랑 sin x로 묶어 봅시다. sin x로 묶었더니, 책에서는 마이너스 달고 했는데, 아, 달고 합시다. 여기 마이너스, 아, 그러려면 얘 먼저 적을게요. 책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다시 적어보면, sin x로 묶이고 1 마이너스 코사인의 h다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1이 될 거기 때문에 코사인 x만 남아서 코사인 x는 h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리미트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x가 됩니다. 이 부분은 sin x는 h 변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빼기 sin x가 되고 이 극한이 뭐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곱하기 1 더하기 코사인 h 1 더하기 코사인 h를 곱해주니까 뭐가 될까? 여기는 h 한 개가 되고요. 1 더하기 코사인 h가 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이 되죠. 여기 한 개랑 한 개랑 약분해서 1 되어버리고 나니까 sin h 한 개 남고요.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얘는 h 0으로 가니까 2가 되는데 sin h는 0으로 가서 극한값이 0이 되더라. 그래서 얘도 됐고 사라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만 남더라. 그래서 도함수는 cosin x가 되겠다라고.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도함수 이거 뭐 빈칸 메우기나 지상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서 개념으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연습상에다 곰곰하게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 곱의 미분법은 기억하고 있죠? 1번 미분해 봅시다. sin x 먼저 미분하면 cosin x가 되고 cosin x는 한 개 있고요. 원래 더하기
사인 x는 내비두고 코사인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당하라고 하죠. 코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사인 제곱. 근데 이거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봤죠? 코사인 2x랑 같더라. 그 다음에 얘는 fx의 제곱 형태로 보면 아직 안 배운 느낌이지만 sin x 곱하기 sin x로 보고 곱의 미분법을 쓰면 표현 못할 건 아니겠죠. 책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y'은 곱의 미분법, 얘 미분하면 코사인 사인, 얘 미분하면 사인 코사인에서 2n. 얘 많이 본 거죠? 많이 해봐요. 오늘밖에 없지만. 뭐 했나요? 이등병, 뭐야? 못 맞추면은, 화생방. 빨리 기억을 돌려봐. 사인의 EX다. 자, 곱의 미분법 보겠습니다. Y'은? 성우 EX 미분하면? EX. EX 그대로죠. 그 다음에 sin X 적어주고. 그 다음에 sin X 미분하면 cosin X. EX로 묶어서 적어도 되고, 뭐 따로 적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지수로 함수, 곱의 미분법 정도에서는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 자, 7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아까 괄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분자에 여기 사인에 괄호가 있다 그러면 괄호가 0으로 가는지 확인을 해 봅시다. x 0으로 가면 0 0 0 0으로 가네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게 일단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여기 다시 한번 적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 2x의 3 2x의 제곱에 더하기 x가 있고 이 괄호에 적혀야 될 부분이 3의 3 자, 노란색 부분을 치환을 하면 t는 t분의 sin t니까 여기는 극한이 1로 가면 알 수가 있겠죠. 얘가 무한대가 아니에요. x가 0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0으로 가는 이 부분 x를 하나를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자 분모를 x로 나누게 되면 limit x가 0으로 갈 때 3x 제곱에 5x 더하기 4가 되고 여기에는 2x 제곱에 2x 더하기 1이 됩니다. x가 0으로 가니까 얘랑 얘랑 다 0이 되겠죠. 남는 것은 극한이 4가 된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다라는 형태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반지름의 전체가 1인 A, 전체가 2인 AB를 반 잘랐으니까 반지름은 1이 됩니다. 1. 여기도 1이 될 테고요. 그 다음 여기가 세타라고 합니다. 1을 알고 세타를 알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랑 여기서부터 이까지랑 표현이 가능하죠. 이 넓이가 F세타죠. 이 넓이가 G세타다 그러면 삼각형에서 넓이 구하려 그러면 밑변이랑 높이 밑변이랑 높이 네 개의 변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표현이 가능하죠. 1에서 부응하면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얘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까요? 이거를 요 둘 중에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죠. 그렇다면 여기는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2세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빗변은 반지름으로 1이잖아. 맞죠? 그럼 1에서 이렇게 사인 계산해 보면 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인에 2세타. 여기는 문제 풀 때는 필요 없지만 구해보면 코사인에 2세타다.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이 빗변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 두 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려면 여기가 2세타인데 같은 게 어디 있을까? 여기가 2세타죠. 눈으로 봐도 여기는 좀 뾰족하니까 여기도 좀 뾰족할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2세타 가지고 각은 2세타고요. 빗변의 길이가 사인 2세타다. 이거 가지고 두 개. PR은 어떻게 될까? 2세타니까 사인이죠. 길이 빗변 길이 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 RQ는 사인 2세타 빗변 곱하기 코사인의 2세타다. 그렇다면 G세타의 넓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2분의 1에 얘랑 얘랑 곱하란 소리잖아. 사인 2세타가 3개가 있네. 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세타면 이 길이는 3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삼각형을 여기 2세타가 왼쪽에 오도록 붕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사인 2세타고 여기가 지금 2세타고 이런 형태 되겠죠. 그러면 여기 높이는 여기서 지금 이거 PR. PR. PR은 사인 2세타 빗변 곱하기 사인 2세타. 그래서 사인 2세타 곱하기. 그 다음에 RQ는 요 부분이죠. 빗변 길이 곱하기 코사인의 2세타. 남은 친구 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구하고 있는 이유를. 그렇다면 두 G세타에서 밑변하고 높이를 구했고 2분의 1 곱하기 요거 두 개 곱할 텐데 사인 2세타 세 개 있고 코사인의 2세타 한 개 있고 맞죠? 그 다음에 F세타는 뭐로 이루어져 있나요? 삼각형이니까 F세타는 2분의 1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이렇게 남아있죠. 이거 갖고 이제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볼 겁니다. 자, 이거 주어진 식 여기다 적어볼까요? 주어진 식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제곱에 F세타 대신에 2분의 1에 사인 세타 1개 코사인 세타 G세타 대신에 여기 2분의 1에 사인의 2세타 전체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의 2세타. 세타가 x 세타 0으로 가면 코사인은 뭐 될까? 아 3승이죠. 얘는 1이죠. 땡큐 사라지겠죠. 2분의 1은 약분 될 테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는 뭐가 남냐면 세타 2개 사인 1개 그 다음 여기 2세타랑 2세타 3개 있잖아. 그러면 답이 2의 3승분의 1이 안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면 연습할 때 이렇게 나머지 것들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세타랑 사인 세타랑 여기는 사인의 2세타랑 사인의 2세타랑 사인의 2세타랑. 자 여기에서 극한 뭐 될 것 같아요?
2분의 1. 개수만 보자. 여기서는. 그 다음, 사인이랑 다 동급이랬죠. 여기도? 2분의 1. 여러분 눈에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그냥. 2세타 분의 세타. 곱하기. 2세타 분의 세타. 사인하고 세타하고 다 동급이다. 2세타 분의 세타. 그럼 다시 돌아가면요. 동급이란 말이 뭐냐면, 사인 2세타 대신에 2세타로 그냥 적으세요. 2세타의 3승. 8세타 3승이죠. 사인 세타 대신에 뭐라고 생각하자? 얘는? 세타다. 세타 3승. 그럼 8분의 1이라는 값을 놓치진 않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림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내용은 뭡니까? 세타로 주어져 있죠. 어디가 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 같은 거 찾아보고요. 도움은 안 되지만. 2세타, 외곽 성질에서, 아, 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근데 얘보다는 이쪽으로 옮겨서 하면 더 좋겠네. 각 다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각과 주어진 힌트 요 1이라는 사실 한 개 가지고 가능한 모든 변을, 필요한 모든 변을 다 표현해보고, 질문에 대해서 필요한 거를 찾아서, 하면 되고. 상관함 자체가 뭔가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눈에 잘 들어오게 될 테고요. 연습을 좀 해보면 됩니다.